2296님입니다. 고마운 선물. 자고 일어나니 현관문 앞에 이렇게 선물이. 상자 속에는 예쁘고 맛있는 빼빼로가 하셨는데요. 와, 누가 놓고 간 걸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너무 부럽네요. 5189님입니다. 오늘의 저녁은 고구마 무스와 치즈가 한가득 올라가 더 맛있던 피자예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5941님입니다. 꽃처럼 칼집을 낸 버섯, 국물 맛을 위한 다양한 재료 덕분에 국물 맛 최고였다고 하시네요. 3670님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생한 나에게 주는 점심, 맛있게 배불리 먹었다고 닭갈비 사진 보내주셨네요. 4034님입니다. 도도한 매력의 고양이, 하지만 이 녀석은 귀엽기까지 했어요 하고 예쁜 고양이 사진 보내주셨네요. 5915님입니다. 건강을 위한 등산,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산 등산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하셨는데요. 금정산에 다녀오셨다는 5915님, 맞아요. 더 추워지면 등산하기도 이제 힘들 것 같아요. 부산의 명산, 등산 후 산 바라본 금정산의 모습이에요. 등산 추천해봐요 하셨는데요. 아직은 단풍으로 산이 예쁠 시기죠. 산은 가을산이 최고인 것 같은데 더 늦기 전에 다녀와야겠습니다. 부산 진구입니다. 구민들이 즐겨 찾는 백양산 애진봉에 포토 시설물, 휴게 쉼터 설치했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송정 비치 사나이 격투기 대회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 송정해수욕장 야외 특설링에서 화끈하고 역동적인 K1 격투기 경기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동물보호팀 신설, 동물보호조례 제정과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제3회 영도대교 올드앤영 만남의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전국 유일의 도계교인 영도대교의 재개통 3주년을 맞아서 11월 13일 유라리광장에서 제3회 영도대교 올드앤영 만남의 축제를 개최했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최병렬 남포동 건어물도매시장 상임회장이 중구 장학회로 장학금 기탁해 주셨네요. 김장수 천양수산 대표도 중구 장학회로 장학금 기탁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중구입니다. 신동아 수산물종합시장 상인대학 졸업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영도구입니다. 직장생활 인방위 교실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재난 상황 발생 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재난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직장 민방위 교실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국립 부산과학관입니다. 고객 서비스 현장 선포식이 진행됐는데요. 시민 참여형 과학관으로서 고객 만족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고객 서비스 현장 선포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부산관광공사입니다. 태국 드라마가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촬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부산관광공사입니다. 제3회 정부 3.0 국민 체험 한마당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시네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입니다. 제1회 미엔 락 페스티벌 한복 패션쇼, 한국춤, 국악이 함께하는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제1회 미엔 락 페스티벌이 11월 23일 열린다고 합니다. 고리 원자력 본부입니다. 27개 팀이 참가하는 유소년 야구대회가 19일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부산대학교입니다. 전남대와 함께 30번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는데요.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지역의 주요 거점 대학인 부산대와 전남대가 10일, 11일 이틀 동안 상호 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고신대학교입니다. 제8회 고신대학교 총장기 전국 줄넘기 대회가 개최되었네요. 고신대학교입니다. 동아프리카 개혁 선교 교회와 교류 협정 체결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2296님입니다. 고마운 선물. 자고 일어나니 현관문 앞에 이렇게 선물이, 상자 속에는 예쁘고 맛있는 빼빼로가 하셨는데요. 와, 누가 놓고 간 걸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너무 부럽네요. 5189님입니다. 오늘의 저녁은 고구마 무스와 치즈가 한가득 올라가 더 맛있던 피자예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5941님입니다. 꽃처럼 칼집을 낸 버섯, 국물 맛을 위한 다양한 재료 덕분에 국물 맛 최고였다고 하시네요. 3670님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생한 나에게 주는 점심, 맛있게 배불리 먹었다고 닭갈비 사진 보내주셨네요. 4034님입니다. 도도한 매력의 고양이, 하지만 이 녀석은 귀엽기까지 했어요 하고 예쁜 고양이 사진 보내주셨네요. 5915님입니다. 건강을 위한 등산,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산 등산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하셨는데요. 금정산에 다녀오셨다는 5915님, 맞아요. 더 추워지면 등산하기도 이제 힘들 것 같아요. 부산의 명산, 등산 후 산 바라본 금정산의 모습이에요. 등산 추천해봐요 하셨는데요. 아직은 단풍으로 산이 예쁠 시기죠. 산은 가을산이 최고인 것 같은데 더 늦기 전에 다녀와야겠습니다. 부산 진구입니다. 구민들이 즐겨 찾는 백양산 애진봉에 포토시설물, 휴게 쉼터 설치했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송정비치 사나이 격투기 대회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 송정해수욕장 야외 특설링에서 화끈하고 역동적인 K1 격투기 경기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동물보호팀 신설, 동물보호조례 제정과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제3회 영도대교 올드앤영 만남의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전국 유일의 도계교인 영도대교의 재개통 3주년을 맞아서 11월 13일 유라리광장에서 제3회 영도대교 올드앤영 만남의 축제를 개최했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최병렬 남포동 건어물도매시장 상인회장이 중구 장학회로 장학금 기탁해 주셨네요. 김장수 천양수산 대표도 중구 장학회로 장학금 기탁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입니다.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 상인대학 졸업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영도구입니다. 직장생활 인방위 교실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재난 상황 발생 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재난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직장 민방위 교실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국립 부산 과학관입니다. 고객 서비스 현장 선포식이 진행됐는데요. 시민 참여형 과학관으로서 고객 만족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고객 서비스 현장 선포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부산 관광공사입니다. 태국 드라마가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촬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부산관광공사입니다. 제3회 정부 3.0 국민체험 한마당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시네요.